안녕하세요, 종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롤토체스 시즌9 룬테라 리포지드 챔피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코스트 챔피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시오페아입니다. 쌍둥니, 적에게 마법 피해를 주고 5초간 상처를 입힙니다. 이미 상처를 입힌 경우에는 추가 마법 피해를 입힌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초가스입니다. 포식, 주변에서 가장 체력이 낮은 적에게 마법 피해를 입힙니다. 포식으로 적을 처치할 경우 적을 삼켜 영구적으로 최대 체력을 획득합니다. 이렐리아, 저항의 춤, 방어태세에 돌입하여 3초 동안 빠르게 감소하는 보호막을 획득합니다. 보호막이 파괴되면 주변 적들로부터 흡수한 피해량의 30%와 기본 피해량을 합쳐 이렐리아가 전방에 있는 적들에게 마법 피해를 입힙니다. 아이오니아 추가 능력치는 방어력과 마법 저항력 25가 있고요. 다음으로 진입니다. 커튼, 현재 대상에게 조준하여 직선상의 적에게 물리 피해를 입힙니다. 탄환은 적을 통과할 때마다 피해량이 40% 감소합니다. 아이오니아 추가 능력치는 공격력 20%고요. 다음으로 케일입니다. 거룩한 승천, 기본 지속효과, 전략가의 레벨이 올라갈수록 케일은 새로운 기본 지속효과를 얻습니다. 전략가의 레벨이 1일 때에는 공격시 추가 마법 피해를 입힙니다. 레벨 6일 때에는 매 3회 공격시 마법 피해를 입히고 적을 4초간 약화시킨다고 하고요. 레벨 9일 때에는 모든 공격이 파동을 일으키며 광범위한 피해를 입힌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말자하입니다. 공허의 부름, 대상 주변에 두 개의 차원문을 소환합니다. 차원문 사이의 적들은 가진 보호막의 35%가 파괴되고 마법 피해를 입습니다. 다음으로 마오카이, 마법 흡수, 기본 지속 효과, 적들이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마나를 5 회복합니다. 스킬 사용 시 마오카이의 다음 기본 공격은 체력을 회복합니다. 오리아나, 명령 보호, 가장 체력이 낮은 아군에게 4초 동안 보호막을 부여합니다. 보호막 지속 시간이 끝나면 주변 적들에게 마법 피해를 입히고 3초 동안 동상을 적용합니다. 동상은 공격 속도 50% 감소이고요. 다음으로 뽀삐의 굳건한 망치입니다. 3초 동안 보호막을 얻고 현재 대상에게 마법 피해를 입힙니다. 뽀삐가 요들로 사성이 업그레이드 된다면 대상을 공중에 띄어 가장 많은 적이 있는 곳을 향해 날려버립니다. 대상 최대 체력의 40%에 해당하는 마법 피해를 대상에게 입히고 주변 적들에게는 25%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힙니다. 피해를 입은 적들은 1.5초 동안 기절시킵니다. 다음으로 레넥톤의 양떼도륙입니다. 주변 적들에게 마법 피해를 입힙니다. 적중한 적이 1명 이상일 경우 체력을 회복합니다. 2명 이상이면 회복량이 증가합니다. 다음으로 사미라의 천부적 재능. 사미라가 대상에게 총을 쏴 처음 맞은 적에게 물리 피해를 입힙니다. 적중한 적의 방어력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트리스타나의 속사입니다. 4초간 공격력이 50% 증가합니다. 지속시간 동안 포탄을 발사해 한 칸 내의 적에게 물리적 피해를 입힙니다. 요들로 사성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매 8번째 공격은 최대의 적 무리에게 포격하고 한 칸 내의 적에게 물리 피해를 입힙니다. 1코스트 마지막으로 비에고입니다. 몰락하는 왕의 검, 적에게 마법 피해를 입힙니다. 남은 전투 시간 동안 비에고의 공격은 누적 마법 피해를 입힙니다. 다음으로 2코스트 챔피언입니다. 애쉬의 일제 사격, 8개의 화살을 날려 각 화살이 처음으로 적중한 적에게 물리 피해를 입히고 잠시 동안 동상 효과를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갈리오입니다. 뷰란드의 방패, 받는 피해가 30% 감소하고 4초 동안 체력을 회복합니다. 그 후 주변 적들에게 마법 피해를 입힙니다. 징크스의 생선 대가리, 북한 내 무작위 적을 향해 5발의 로켓을 발사합니다. 각각의 로켓이 적에게 물리 피해를 입힙니다. 카사딘의 힘의 파동, 4초 동안 지속되는 보호막을 획득합니다. 전방의 적들에게 마법 피해를 입히고 잠시 동안 무장해제 시킵니다. 무장해제는 이동하거나 공격할 수 없지만 스킬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레드입니다. 스칼, 기본 지속 효과, 전투 시작 시 보호막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보호막이 파괴되면 스칼에서 내려오고 남은 전투 동안 공격 속도가 증가합니다. 스킬 사용 시 다시 스칼에 탑승하고 보호막을 얻습니다. 사성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체력이 20% 미만인 적을 즉시 처형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세트의 안면 강타입니다. 양 옆에 있는 적들을 서로 부딪히게 하여 마법 피해를 입히고 기절시킵니다. 한 명의 적만 붙잡았다면 피해량과 기절 지속 시간이 50% 증가합니다. 아이오니아 추가 능력치는 최대 체력 150이고요. 다음으로 소라카의 은하의 마력입니다. 가장 체력이 낮은 아군을 회복시킵니다. 대상의 체력이 50% 미만이라면 회복량이 50% 증가합니다. 회복된 아군은 마력의 힘으로 5초 동안 5개의 별똥별을 떨어뜨려 가장 가까운 적에게 마법 피해를 입힙니다. 다음으로 스웨인의 악의 불길입니다. 8초 동안 변신하여 최대 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변신 후 매초마다 두 칸 내의 적에게 마법 피해를 입힙니다.
탈리아의 지각 변동, 기본 지속 효과는 적이 부딪힐 때마다 돌멩이를 던져 마법 피해를 입힙니다. 스킬 사용 시 현재 대상을 2초간 기절시킵니다. 다음으로 티모의 유독성 함정입니다. 티모가 대상에게 폭발하는 버섯을 던집니다. 버섯이 폭발하면 주변 한 칸 이내의 적들에게 3초 동안 상처를 입히고 마법 피해를 입힙니다. 티모가 사성으로 업그레이드 되면 폭발 범위가 한 칸 증가합니다. 다음으로 바이, 폭발 보호막. 한 칸 이내의 적에게 물리 피해를 입히고 4초간 급소를 베고 보호막을 획득합니다. 다음으로 워익의 원시의 포효입니다. 기본 지속 효과는 워익의 기본 공격은 체력을 회복합니다. 스킬 사용 시 2.5초 동안 체력 회복 효과가 50% 증가합니다. 이후 주변 적을 1.25초간 이절시킨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제드구요. 살아있는 그림자. 세 칸 내 가장 먼 적에게 그림자를 만듭니다. 제드와 그림자는 물리 피해를 입히며 근처 적들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아이오니아 추가 능력치는 치명타 확률 15% 증가 및 치명타 피해를 입힐 수 있고요. 다음으로 3코스트 챔피언입니다. 아크샨의 인과 응보. 가장 멀리 있는 적을 조준하고 대상을 향해 6개의 탄환을 발사합니다. 각 탄환은 처음으로 적중한 적에게 물리 피해를 입힙니다. 다리우스의 녹서스의 단두대. 적에게 물리 피해를 입힙니다. 적이 처치되었다면 가까운 적에게 스킬을 다시 사용하여 피해를 입힙니다. 다음으로 에코의 시간 도약. 지난 4초 동안 입은 피해량의 35%만큼 체력을 회복하고 적에게 마법 피해를 입힙니다. 다음으로 가렌의 심판. 다음 4초 동안 매초마다 2번 회전합니다. 각 회전은 가까운 적에게 물리 피해를 입힙니다. 다음으로 제이스입니다. 가속 폭발. 제이스와 양옆에 있는 주변 아군에게 공격 속도 30%를 3초간 부여합니다. 스킬 사용 시 첫 번째 적에게 폭발하고 근처의 적에게 물리 피해를 입힙니다. 다음으로 칼리스타의 꿰뚫는 창과 뽑아찍기입니다. 기본 지속 효과는 기본 공격이 대상에게 박혀 제거하는 순간 고정 피해를 입힙니다. 대상이 사망할 정도로 창에 박히면 즉시 창을 뽑아내어 처치합니다. 스킬 사용 시 현재 대상에게 창 중첩을 5개 추가합니다. 다음으로 카르마의 내면의 열정입니다. 카르마가 대상을 향해 에너지 구체를 발사하여 대상과 그 주변 적들에게 마법 피해를 입힙니다. 킬을 3번 사용할 때마다 3개의 에너지 구체를 발사합니다. 아이오니아 추가 능력치는 주문력 20%이고요. 다음으로 카타리나의 탐욕입니다. 2칸 이내의 적들을 주변에 단검을 3개 던집니다. 그 후 단검으로 순간이동하며 주변 적들에게 마법 피해를 주고 6초 동안 상처를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리산드라의 얼음 무덤입니다. 대상을 2초 동안 기절시키고 대상과 주변 2칸 내의 적들에게 마법 피해를 입힙니다. 적중한 적들은 4초 동안 받는 피해가 10% 증가합니다. 다음으로 렉사이의 성난 이빨. 현재 대상에게 물리 피해를 입힙니다. 대상의 현재 체력 비율이 60% 미만인 경우 20% 증가한 고정 피해를 입힙니다. 이 스킬로 적을 처치하면 적의 위치를 한 칸 통과하면서 체력을 회복합니다. 다음으로 소나의 크레센도입니다. 적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방향으로 소리의 파동을 보내 적중한 적에게 마법 피해를 입힙니다. 파동에 맞은 아군은 5초 동안 공격 속도가 증가합니다. 다음으로 타릭의 영롱한 빛입니다. 보호막을 6초간 획득합니다. 근처 아군이 받은 피해를 흡수합니다. 다음으로 벨코즈의 플라즈마 분열입니다. 대상을 향해 플라즈마를 발사해 처음으로 적중한 대상에게 마법 피해를 입힙니다. 그 후 광선이 갈라져 통과하는 적들에게 50% 감소된 피해를 입힙니다. 다음으로 4코스트 챔피언들입니다. 첫 번째, 아펠리오스의 월광 포화. 가장 적이 많이 모인 곳을 향해 발빛 에너지를 발사하여 두 칸 범위 내의 모든 적들에게 물리 피해를 입힙니다. 킬에 적중한 유닛의 수 플러스 4만큼 반월검 등첩이 증가합니다. 7초 동안 공격 시 반월검의 수에 비례한 추가 물리 피해를 입힙니다. 반월검 피해량이 50%만큼 체력을 회복합니다. 다음으로 아지르의 일어나라. 기본 지속 효과는 아지르가 3번 공격할 때마다 모래병사가 대상에게 마법 피해를 입힙니다. 스킬 사용 시 모래병사를 소환하여 대상을 공격시킵니다. 아지르가 이미 3명의 모래병사를 소환한 상태라면 소환하는 대신 즉시 마법 피해를 입힌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그웬의 싹둑싹둑. 적 주변으로 돌진하여 원뿔 모양의 스킬을 3번 사용해 각각의 대상에게 마법 피해를 입힙니다. 스킬을 3번 시전할 때마다 2초간 방어력과 마법 저항력이 증가합니다. 다음으로 자르반 사세 대격변입니다. 적에게 용감하게 뛰어들어 대상과 주변 두 칸 내에 적에게 마법 피해를 입히고 기절시킨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카이사의 이케시아 폭우입니다. 적들로부터 물러나며 가장 가까운 적 4명에게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각 미사일은 마법 피해를 입힙니다. 럭스의 빛의 급류. 적에게 빛을 집중하여 마법 피해를 입히고 매초 마법 저항력을 감소시킵니다. 적이 처치되었다면 다른 적에게 사용합니다. 나서스의 영혼의 포식자. 가장 가까운 적들로부터 지속시간 동안 최대 체력의 일부, 공격력의 10%, 방어력의 일부를 흡수합니다. 이 상태에서 매 3번째 공격마다
강화된 물리 피해를 입힙니다. 다음으로 세주아니의 흑한의 분노. 기본 지속 효과는 아군이 둔화된 적을 공격할 때마다 추가 피해를 입힙니다. 킬 사용 시 4초간 보호막을 획득합니다. 주변의 적에게 마법 피해를 입히고 4초간 둔화시킵니다. 다음으로 쉔의 기 보호막입니다. 보호막을 획득하고 가장 낮은 체력의 아군 2명에게 보호막을 4초간 부여합니다. 아군을 보호한 후 보호막은 폭발과 함께 근처 적들에게 마법 피해를 입힙니다. 아이오니아 추가 능력치는 10% 받는 피해 감소구요. 우르곳의 경멸입니다. 기본 지속 효과, 공격 범위 내의 적에게 다리의 공격을 발사하여 물리 피해를 입힙니다. 우르곳의 다리 6개는 각각 4초간의 재사용 대기 시간을 가집니다. 스킬 사용 시 5초간 보호막을 획득하고 현재 대상 뒤로 돌진합니다. 모든 다리의 스킬 재사용 시간을 초기화합니다. 다음으로 야스오의 최후의 숨결입니다. 3칸 내의 범위의 적들 중 가장 멀리 있는 적을 대상으로 회오리 바람을 날려 적중하는 모든 적들을 기절시킵니다. 대상에게 순간 이동하고 베어 물리 피해를 입힙니다. 다시 바닥으로 내리쳐 대상과 주변 한 칸 내의 적에게 물리 피해를 입힙니다. 아이오니아 추가 능력치는 모든 흡혈 15%고요. 다음으로 제리의 돌진입니다. 기본 지속 효과는 체력 12% 미만의 적을 처형합니다. 터치 시 돌진 지속 시간을 초기화합니다. 스킬 사용 시 다음 5초 동안 3명의 적에게 번개를 발사해 물리 피해를 입힙니다. 자, 마지막으로 5코스트 챔피언들입니다. 아트록스, 세계의 종결자. 10초 동안 변신하여 20%의 흡혈 효과를 얻고 모든 추가 공격 속도를 공격력으로 전환합니다. 변신이 지속되는 동안 공격은 강한 물리 피해를 입힙니다. 아리의 전기 흡수, 대상 주변에 위치한 적들에게서 전기를 흡수하여 마법 피해를 입히고 35%의 만화를 약탈합니다. 매 세 번째 스킬 사용 시 파동을 보내 적중하는 모든 적들에게 마법 피해를 입힙니다. 정수를 빼앗긴 적들에게는 33% 추가 피해를 입힙니다. 아이오니아의 추가 능력치는 매초 2회 만화 회복이고요. 다음으로 벨베스의 여제의 소용돌이. 칼바람을 일으켜 공격 범위 내에서 가장 체력이 낮은 적을 6회 공격합니다. 각 공격은 물리 피해와 함께 대상 최대 체력의 2%에 해당하는 고정 피해를 입힙니다. 하이머딩거, 전자폭풍 수류탄. 가장 적들이 많이 뭉친 곳을 향해 수류탄을 던져 마법 피해를 입히고 잠시 동안 기절시킵니다. 화성 업그레이드 옵션은 예예예 성공이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뭔지는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크산테의 총 공세입니다. 지면을 내리쳐 대상을 공중에 띄웁니다. 그 후에 전장 끝으로 날려 마법 피해를 입히고 기절시킵니다. 날아가는 대상과 흥돌아가나 대상이 떨어지는 지점의 주변 적들은 반대 방향으로 튕기며 짧게 기절하고 마법 피해를 입습니다. 대상이 더 날아갈 수 없는 위치에 있다면 전장 밖으로 튕겨 날아갑니다. 대상이 스킬을 받고 생존해 있다면 크산테가 대상의 위치로 추격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라이즈의 영역 이동입니다. 방랑자의 스킬은 플레이어가 게임 시작 시 선택한 지역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고요. 다음으로 세나, 여명의 그림자입니다. 가장 멀리 있는 적을 향해 거대한 빗줄기를 발사하여 적중한 모든 적들에게 물리 피해를 입힙니다. 빗줄기에 적중한 아군들은 4초 동안 지속되는 보호막을 얻습니다. 다음으로 사이온의 영광스러운 죽음. 기본 지속 효과는 사망 시 100% 체력으로 되살아나 초당 체력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사이온은 더 이상 스킬을 사용할 수 없지만 군중 제어기에 면역이 되고 추가 공격 속도를 얻습니다. 스킬 사용 시 3칸 내 가장 많은 적을 향해 요격하여 적들을 1.5초 동안 기절시킵니다. 지금까지 롤토체스 시즌9 룬테라 리포지드 챔피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